안녕하십니까. 복현아의 원장 서영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자세인가? 저희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꾸정하게 이렇게 다니면 등 좀 피고 살아라, 뭐 허리 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바른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체의 기준은 시선입니다. 인체가 자세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선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인체가 거기에 맞춰서 자세를 잡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허리와 등을 이렇게 고추 세워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허리와 등과 목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잡다가 좀 지나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자꾸 힘이 들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 목은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원래 자세는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지만 중력 때문에 힘이 들면 자꾸 시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선에 맞춰서 몸이 시선이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몸이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나의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이거는 질문이 조금은 문제가 좀 되고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우리 인체에 통증과 골격계에 무리를 안 주는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가 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거의 다 농업을 했었고 노동을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면서 우리 사람 몸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유전자로 받은 몸은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몸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지금 앉아서 생활을 하고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많이 보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자체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높이에서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요추뼈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C자 만곡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몸이 그 시선이 낮아지는 것에 최대한 적응을 하게끔 편하게 하게끔 몸이 거기를 맞추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가 좋으냐 서있는 자세가 좋으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서있는 자세가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자세로 보는 정상 자세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게 되면 서서 오른손을 이렇게 허리 쪽에 이렇게 대게 되면 이 허리 부분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곡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척추 모양이 경추와 요추가 C자 만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게 되면 척추가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앉는 자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요추 골반이 뒤로 가면서 이 상황에서 이게 몸 자체가 시선 자체가 낮아지면 이 골반이 뒤쪽으로 가면서 요추뼈가 뒤로 일자가 되고 등은 굽은 등이 되고 목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전체 척추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체에 있어서 구조적인 모양을
정상적인 거를 바로 바른 자세로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서야 되는 겁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우리 인체의 모든 척추라든지 관절을 망가뜨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긴 모양대로의 척추 그대로 하려면 서 있는 상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입니다. 서 있으면 척추 질환이 조금 덜 오게 되고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골반 자체가 의자에 앉게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리고 요쪽 뼈가 뒤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골반이 앉게 되면 골반이 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힘 방향이 요쪽 뼈가 뒤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앉아서 골반이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요쪽 뼈가 이렇게 되면서 뒤쪽 공간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바른 자세에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척추가 결정이 된다. 그 한 가지 하고 서 있는 동작이 일단 바른 자세에 가깝다.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